중등 1년 차의 로보틱스 수업은 이제 지게차를 만드는 겁니다. 지게차를 만드는데 마찬가지 AI 지게차인데 AI 모듈은 빠진 상태에서 지게차만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던 자동차에서 기능에서 이제 리프트 기능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형태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맨리스라고 할까요? 맨리스 리프트카. 사람 없이 자율주행하는,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리프트카인데, 로봇 리프트카. 도요타에서 만든 거죠. 도요타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사람이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이제 물건을 싣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도 구현될 수가 있죠. 사람이 탈 수도, 이게 지금 사람이 타는 모양인지, 아니군요. Automated Guided Vehicle이군요. 그러니까 무인, 자율적으로 혼자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만드는 모형 차는 여기 아니라 이제 구글카에 구글카 아 죄송합니다. 구글카를 만든 그 플랫폼에다가 그대로 요 지게차 모듈을 탑재해서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상태까지만 만들 겁니다. 그게 4년차 수업입니다. 아두이노 보드를 역시 이용할 거고 AI 모듈은 나중에 우리가 또 탑재, 이미 만들어져 있는 AI 모듈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AI 모듈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공부하지는 않습니다.